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인구부를 만들자는 공약에 아예 지역균형 발전까지 연결시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인구와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총괄 관리하면 둘 다 풀릴 거라는 아이디어인데 현실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인구부 신설을 내놨습니다. 부총리가 장관을 맡는 새 부처를 만들어 기존 여성가족부 업무는 물론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모두 통합해 총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당의 제안에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인구의 지역균형 발전도 함께 묶는 인구 지역균형 발전부로 신설하자는 카드를 내놓은 것입니다. 차제 정부가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서를 그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총괄하는 부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모두 수도권 집중에서 시작된 만큼 균형 발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에 경남을 포함한 16개 시도 모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 인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그 부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시가 이번에 제안한 내용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기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결을 같이 한 데다 지역 분권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광역시도에서도 그에 걸맞는 부처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꼭 보여지고요. 각 지역별 지방시대 종합기획이 내용들이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좀 협의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좀 협력적 관계가 더욱더 많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약을 내놨던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으면서 자칫 추진 동력을 잃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인구 소멸의 해법에 어떤 식으로든 지역균형 발전은 꼭 필요한 만큼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 총선 시즌 지역 표심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